보이네요. 아, 이제 윤기형이 아직 이제 회복 중이라 네, 지금 재활하러 갔어요. 재활운동. 뭐 윤기 형 빨리 재활 열심히 해가지고 괜찮게. 아, 오케이. 야, 저거는 안 봐도 답이 뭔지 알 것 같아. 아니지. 이거 유튜브 잘해야 돼요. 뽑으셨으면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보기 전에 저는 사람들이 저를 집중하면 귀가 빨개지는 버릇이 있으니까 형 귀 빨개졌다고 라이어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야, 이거는 근데 말할 때도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네, 자 누구 타나요? 지민 씨부터. 뭐 단순합니다. 아 이게 답변이에요? 네? 단순한 음식이에요. 이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 근데 대체로 음식 그래요. 따뜻할 때 먹어. 그래서 이제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을 한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요. 이 음식은 호불호가 크게 없어요. 이건 호불호가 크게 없다고요? 이건 크게 없는데? 아, 쳐다보지 마. 얼굴이 빨개져야. 그래, 쳐다보지 마. 내가 미리 말해놨잖아. 태영 씨, 이 음식은 젓가락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음식 최근에 해먹어봤습니다. 아 그건 너무 네 개인적인. 아니 잠깐만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지 그만큼 아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거를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단순하다고. 아 이 음식 알았어. 자 이제 설명. 질문 스타트요? 질문을 보면서 그냥 바로 오시죠. 아 그래요? 제일 쉽게 아시죠 그럼. 준 씨. 네. 이 음식이 왜 호불호가 강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걸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죠. 아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B씨 혹시 이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음식에는 역시 고춧가루가 들어가죠. 자 오케이. 네, 내가 빨갛다고 했으니까. 자 진씨 질문할 거 없죠? 그럼 넘어갈까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남주씨 네. 왜 따뜻해요? 왜 따뜻해요? 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야 압니다. 아 이 음식은 따뜻하게 조리되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진 씨, 네. 이 음식 즐겨 드시나요? 아 이 음식 저는 안 먹습니다. 본 것 같은데. 아 지민 씨 왜 이 음식이 단순한가요? 아 만들기 굉장히 단순해서 단순하다고 얘기했어요. 만들기 굉장히 단순하다. 지민 씨. 네. 이 음식 모르죠? 압니다. 알아요? 알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고르시죠. 네. 하나 둘 셋. 이거 뭐? 네. 이 음식의 이름은 따뜻할 때 먹어요. 최근에 해먹어봤습니다. 단순한 음식이에요. 젓가락을 사용해야 됩니다. 굉장히 빨개요. 이 음식은 라면입니다. 라면. 틀렸습니다. 대박. 김치전이에요. 김치전. 이거 힌트. 자, 진영이 라이어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어렵네. 네, 두 번째. 학용품. 어렵다, 이거. 자. 골라줍니다. 왜 웃는 건데?
그냥 웃어 왔어. 이번에 뭐 어떻게 가볼까요 순서를? 이번에는 진씨 먼저. 그래 진 사람 먼저 해. 그래 진 사람 먼저 하자. 이거는 다들 한 번씩 써봤을 거예요. 뭐 이런 거 당연하니까요. 당연하죠. 다들 한 번씩 써봤을 거다. 네, 오케이. 다들 한 번씩 써봤어. 어디로 갈까요 진씨?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로? 오케이 정국. 요거는 아주 색이 다양하다. 굉장히 필요성이 높은 순위의 학용품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학용품으로 굉장히 큰 힌트인데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어? 아 이거 좀 이상한데? 게임이 있다고요? 오케이. 아 사실 이 학용품이 없으면 안 되죠. 같은 얘기네요. 네. 당신 라이언즈! 자 바로 말해! 아니에요. 자 하겠습니다. 이 학용품 학교 등교할 때 이거 이제 들고 다닐 생각이 아주 설렜습니다. 이거 들고 다닐 생각이 아주 설렜다라. 아 진짜 다라이어 같아. 네. 진씨부터 한번. 네. 네. 재욱씨. 네. 이 학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날카로운데. 대체할 수 있을 수도 있죠. 대체 누가? 대체 누가? 네, 대체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어요. 달려 있는 것도 많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비씨. 네. 이 학용품에 어떤 점에 매력이 끌려서 그렇게 설렘을 느끼시는 거예요? 전 이 학용품 보면은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저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진짜 진짜일 수도 있지. 맞지 맞지. 정우씨.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색이 몇 개가 있을까요? 연핑크. 연블루 그리고 흰색. 그리고 그 친구한테는 또 옷이 입혀져 있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진씨. 네. 저는 되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 하세요. 그 학용품도 굉장히 사이즈가 다 달라요. 아 그쵸. 가방 안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지는 게 있어요. 아, 뭐 이런 구체적인 특징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유망한 것도 봤고 저는 옛날에 유망한 것도 봤고 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장난을 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 깜짝 놀래. 이런 건 진짜 많았어요. 아,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어렵다. 제요. 진 씨. 네. 이 학용품을 쓰면 흔적이 남나요? 이 학용품을 쓰면 흔적이 남죠. 아 그거 흔적 남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남준 씨, 네. 학용품의 필수품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와 그런가요? 이 학용품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랑 질문이 거의 똑같은 것 같긴 한데. 혹시 저한테 정답을 확인하시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한 몇 센치? 보통 이제 굉장히 한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크기. 저는 적당히 잘 선을 지켜가면서 잘했다고 봐요. 만약에 라이언. 아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답변해도. 안 돼요. 에, 이게 너무 뭔가. 자,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하시죠. 하나 둘 셋. 전 태형입니다. 나 태형. 아니 이거 어려워. 나 남준인데. 태형이. 난 태형이. 당신 라이언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당신 라이언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라이언가 맞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맞춰서 이 학용품은 어떤 학용품입니까? 지우개이냐? 지우개이냐? 답변을 얘기하세요. 이거는 공책입니다.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볼펜, 아, 연필! 정답! 우와. 땡 아니에요? 이었었습니다! 지우개인가? 지우개입니다. 야, 그래도 안 들키고 잘 했네. 아 이게 진짜 너무 헷갈려요.
스포츠. 아, 어려워. 저부터 해봐도 될까요? 네, 지민 씨부터 뽑으세요. 아, 이게 진짜 잘해야. 오케이, 감 잡았어, 이제. 이거는 나는 이런 게임 할 때 정말로 안 걸리기 때문에. 정보이다. 이 스포츠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좀 무서운 경기입니다.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기 종목입니다. 이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킬레스건이 진짜 이뻐요. 아킬레스건이 진짜 이뻐요. 아킬레스건이 진짜 이뻐요. 오케이. 맞지 맞지 맞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피지컬이 좋아야 됩니다. 달리기를 하죠. 저는 지민 씨. 저한테 화살이 오를 것 같긴 했는데. 네. 뭐 아킬레스건이었나? 아킬레스근이 보이긴 할까요? 아킬레스근? 아킬레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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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이지 않죠. 아닌가요? 저도 잘 모르는데 있고요. 보이지 않는다. 재욱 씨, 지민 씨, 이 스포츠는 보통 어느 나라에서 유명한가요? 얘기해도 되나요? 미국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민 씨. 저 표정 뭐야? 아, 형 뭐라 했어요? 이 스포츠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 필요하지 않나요? 아,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스포츠의 규칙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략 그래도 10명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민 씨. 지민 씨. 아니, 나를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뜬금없는 거긴 해. 특정 부위 위주가 아니라 되게 전신을 쓰는 스포츠인가요? 그쵸. 알겠습니다. 뭔가 계속 더 의심받는 것 같은데 나는 정답만을 얘기하고 있어. 저는 진영한테 답이었습니다. 달린다고 하셨죠? 어떤 식으로 달리나요? 발을 써서? 뭔가 진짜 이게 방송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다립니다. 오케이. 막 달려요, 진짜 막 달려요. 진짜 달려요. 지민 씨, 네? 난 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케이. 정국 씨, 아니 정국 씨, 예. 이 운동은 풀밭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기장에서 합니까? 둘 다죠. 자, 이제 질문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렵다. 저는 지금 마음의 선택이 있습니다. 저겠죠. 네? 저겠죠. 그럼 가시죠. 자, 하나, 둘. 난 진짜 출리 못하는 건가? 셋. 셋. 난 남준이. 저 남준이. 남준이 하나.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야, 난 남준이 형. 나 지민이. 좌, 좌표. 나 태영이 형. 아, 태영이 형이란다. 둘 둘이에요? 나 니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여기 없으면 대박인 건데. 아, 이거는 일단은 지민 씨 요즘 잘 지내세요? 요즘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질문 하나 끝났고 잘 지냈습니다. 아, 의심을 안 하니까 태영이는 지민이를. 서로 다른 사람 뽑았네요. 뽑고 나 쟤 뽑고 이렇게 뽑았는데 상급공개네. 네. 이 스포츠는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하죠. 연애 스포츠와 비슷한 정도에서 한두 개 추가된 정도. 시장이 어렵긴 했나. 자,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시죠. 어느 부분에서 가장 무섭다고 생각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어머님이나 노약자분들이 이 스포츠를 보시면은 굉장히 뭔가 왜 그래? 막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군요.
셋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정답을 유추하려고 지금 할 거야. 100%입니다. 세영 씨. 네.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그럼요. 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질문 뭐 몇 개 남았어요, 지금? 제가 이제 남준이 형. 남준이 형 질문 두 개 받았는데요. 당신이죠? 야, 진짜 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오케이. 네. 한국의 대표적인 선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아, 이거는 없죠. 일단 국적으로 없죠. 아, 요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자, 라이어 벗어난 것 같아요. 자, 맞죠. 저희 세 명에서 보면 돼요. 자, 맞죠. 다 같이요. 하나, 둘, 셋. 오, 난 태민인 것 같아.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가자. 어, 일단은 너무 걸렸어. 라이어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라이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이거 진짜 궁금해, 나. 형도 아니라고? 아니야, 라이어가 정답을 알고 있는 거야. 뭐야, 너지? 너지? 아, 저 아니에요. 너 아니야? 아, 저 아니에요. 뭐야, 너지? 너 아니야, 나. 아, 이제 밝혀내. 설마 형이에요? 저 형인 것 같은데? 어쩌나? 아, 빨리 나와, 라이어 누구야? 맞춰야 돼요? 아, 근데 이거 죽은 사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 이거 정답 유추했다, 이거. 한 번만 더, 라이어. 어? 와, 잠깐만. 호비 형이 근데 거기 종목이라고밖에 얘기 안 했어. 마치 진짜 호비 형이야? 설마? 야, 설마 거기 종목으로 승부수를 띄운 거야? 야, 설마? 나처럼 호불호처럼 축구, 야구, 농구 중에서 나오겠지 이러고 야, 나, 승부수를 띄운 거야? 내 호불호 내처럼. 야, 이거 불만하겠네. 여러분들, 제가 명장면이고 막 과자 하나 가져라. 호비 형 누구라고 생각하는데요? 난 너. 이러니까 저 사람인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갈게. 아, 진짜, 야. 하나, 둘, 셋.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아, 이미 나 진짜 생각 잘해라. 진짜 생각 잘해. 큰일 난다, 이거. 하나, 둘, 셋. 와, 이거 가보면 친구들이네, 이거. 와, 니네, 저 호비 형 진짜 억울한 표정인데. 와. 형, 근데는. 라이어가. 아닙니다. 아, 그래? 어, 진짜? 누구야? 야, 박진이지. 지민이라니까요, 여러분. 아, 남준이라니까. 나 처음부터. 아니야. 나 처음부터 얘를 의심했어. 라이어를 몇 명 뽑는 거야? 와. 뭐, 일단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지봉하시죠.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아, 지민이야. 뭐지? 아이. 아이. 드디어 걸렸다, 씨. 지민인 거 같아. 뭐지? 아이. 아이. 드디어 걸렸다, 씨. 야! 너라.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야, 오디! 너 후회하지 마. 남준이 형, 하나, 둘, 셋. 지민이야, 100%야. 3대 3이면 어떡하자고. 하나, 둘, 셋. 나 지민이. 오케이, 그럼 윤경한테 전화할게요. 윤경한테 전화해서. 윤경한테 전화해서 지민이, 남준이 둘 중 하나 보자. 오케이. 야. 끝났다. 아, 그래, 윤경. 그럼 무조건 나 고르잖아. 자, 지금 투표하는데 나랑 지민이 중에 누가 더 범인일 것 같냐고. 윤경 전화합니다. 형, 지금 발방 촬영 중인데 형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민이랑 남준이 한 명 골라보세요. 하나, 둘, 셋. 지민. 맞아. 100%야. 아, 윤경 감이 좋아. 오케이, 자 갑니다. 이제 마피아 아닙니다. 에, 마피아? 라이오? 마피아요? 라이오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라니까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목 다시겠는데. 남준이라 했잖아. 야, 아니라고. 야, 누구야. 야, 누구야. 야, 정국이다. 야, 정국이 말이 없어. 진영이에요? 잠깐. 정국이가 뭐라 말했었죠? 피지컬이 좋다. 달려야 된다. 그리고 진영이 물었을 때 잔디밭 경기장 난 둘 잘하고 있어. 진영이네. 와, 이거 완전 우리가 핀을 잘못 맞췄네. 빨리 나가세요. 제가 라이언인지부터 검사를 해요. 자, 라이언입니까? 라이언입니까? 자, 진, 당신은 라이언입니까? 저는 라이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잠깐만. 라이어 정답 알아요? 라이어 정답 알아요? 미식축구. 정답 알아요? 미식축구. 어, 아니요? 정답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야, 하나, 둘, 셋. 미식축구. 근데 이게 살짝 애매한 게 이거 아니야. 달라? 이거 아메리칸 풋볼이고 정답은 럭비입니다. 아, 달라? 아, 똑같은 거 아닙니다. 아메리칸 풋볼입니다. 미식축구. 아, 진짜? 아, 진짜? 나 저 같은 건 줄 알았어. 너무 미식축구로 그러니까 맞아. 나도 그 개념을 알고 있긴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면 정답 인정해. 아, 저 인정 못해요.
아, 저 인정 못해요. 다른데 오면이 너 이름 전정이라고 하면 뭐 네 이름 할래? 어, 할게요. 3 라운드 벌칙 진 씨가 벌칙. 아, 오케이. 벌칙 뭔가요? 풍선의 테이크 떼시면. 오. 테이크를 안전하게 떼시면 성공. 성공. 어, 너무 쉽다. 아니야, 이거 잘 터져. 터트리면 무섭지. 그러니까 떼는 과정이 무서운 거지. 그게 벌칙인 거지. 아, 이거 나도 한 발 빵 뜨고 그냥 터뜨리겠다 나는. 와, 야, 어렵네. 야, 이 생각보다 잘 뜯어져? 형, 봐야 돼요. 야, 안 뜯기네. 자, 벌칙 당첨. 급발진. 하모니카 볼줄 모르는데? 저도요. 차이. 볼줄 모르시니까 두 개 있어. 와, 아빠가 알려준다 했었는데 내가 뭐 바빠가지고 못 배웠대. 커마 하모니카. 자,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바로 진행하시죠. 이거 약간 라지볼랄라 같은 거. 라지볼랄라. 네. 첫 번째 문제. 제가 해볼게요. 이건 거의 음이 아니고 리듬으로 맞춰야 했구만. 오늘 제가 노래를 들을게요. 귀여워. 재요! 재요? 야, 이건 다이너마이트 아니야? 다이너마이트. 나 저거. 아, 나도 이거 저거.
나 생각하다가 나도 이거 하나 지혜라 그라 이런 거 같아. 아,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제목이 아 정신 박자가 미끄러져 이거 한 거야? 아 야야 뽕뽕 이거 나 이거 제발 제발 여기야? 오케이. 야 태영아, 네가 지금 이 순간 베토벤이었다. 아, 너 어렵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하다. 자, 진영 가시죠. 자신 없다. 김태형처럼 될까봐. 왜야, 자신 안 되는 김에. 아, 나 진짜 너무. 아, 이거 리듬으로 맞춰야 돼. 거의 음이 아니고.
정국 정국 본? 우와 뭐야 저 뭔데 이거? 가야지 오빠 테이노 아이씨 뭐야 레진 줄 알았잖아 다 좋아 Bring the pain on 아래 라이프 고소 진! 진! 다이너마이트! 자, 이 뒤에 깔린 음악인가 봐. 자, 자, 자. 아니, 다른 것도 해봐, 다른.
오우씨 진짜 전투적으로 하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진영 잘생겼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태형 형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얘 가만 없다 이거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씨, 야, 파, 야, 파, 빠르네. 예. 다 양말 벗었어? 잠깐요. 내가 양말 벗으면 형 초반은 좀 천천히 해주세요. 오케이. 뭐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 태형이 진짜 빠르다. 나가는 속도가 장난 아닌데? 무궁화! 지금 가면 되잖아. 꽃이 피었습니다 해야지. 너 들어가 임마. 꽃이 피었습니다 해야지 멈추는 거 아니에요? 에? 아 룰을 잃지 않았네. 내 지민이가 귀여우니까 봐준다. 난 못 봐주겠는데. 봐줘라. 아, 오케이 오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 무궁화 꽃이 피었지. 지민이 일로 와. 너무 웃기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이거 잡고 가면 나도 튈 수 있는 거 아이가? 이건 안 돼. 넌 내 손 잡고 있어. 이얍! 이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고관절. 아니 뭐야 둘이 돼 그러니까. 너 와. 야 입술 움직였어 너. 너 와. 아 대박이다. 아 무궁화 꽃이 피었을까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가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이 오호 오. 아 가져갔다. 아야 샤이 무궁화. 아야 샤이 무궁화. 형 일로 와. 형 일로 와. 아만 봐줘. 야 그림자 거의 검은 그림자 같았어. 아만 봐줘. 거의 거의 아마 아니야. 아만 봐. 아만 봐. 두둔. 두둔. 갈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정국 씨, 정국 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제 책이 있어, 책이. 꽃인가 뭐라고? 이거 이 정도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나 이것이 뭔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또 하냐고? 안 보여 지민이 형.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무궁화! 아니, 아니, 와, 머리를 막아버리네, 와. 아, 못 가게 막는 건 심각하다. 벌칙 이거죠. 벌칙, 벌칙. 나 근데 오늘 MVP 태형인데 거의. 아 태형이 때문에 뭐 다 웃었어. 자 오늘 뭐 어떠셨나요? 아 뭐 사실 집에서도 할 게 많네요. 그래서 사실 상황도 상황이니만큼 그냥 뭐 이제 집 안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뭐 따라서 해보시고 그리고 뭐 저희 보면서 즐겁게 웃으시고 좀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작년에 이렇게 뽐낼 데가 없어서 되게 많이 쌓았잖아요 에너지를. 근데 올해는 딱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하루 빨리라도 이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이랑은 어떤 다른 세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언젠가 다시 좀 많은 것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 보존 해야죠. 그럼요. 네. 자 이제 벌칙을 해볼까요? 터지면 아, 이 정도로만 하면 안 터지니까. 오케이. 빨리 하겠습니다. 살려라! 빨리! 야, 이거 많이 큰다.